기본기 첫 번째죠.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이 강좌 만들었거든요. 바로 밀도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. 밀도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. 밀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. 야, 밀도가 뭐야?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다 대답해. 뭐야? 부피분의 질량이요?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. 안 나왔어요? 나오셔야 돼. 부피분의 질량이요? 얘기해요. 맞아요. 그건 근데 이제 특징일 뿐이고, 밀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시기 맞아요. 밀한 정도입니다. 밀한 정도요. 이 밀자가 이제 빽빽할 밀자거든요. 그러니까 밀한 정도라는 것은 빽빽한 정도예요. 밀도가 크다는 것은 빽빽하다는 뜻이고, 밀도가 작다는 뜻은 헐렁헐렁하다는 뜻이에요.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. 이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, 그냥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우리 이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. 자, 일로 와봐. 이 호일이라는 아저씨는 우주가 부피가 이렇게 커진다고 했어요. 가우프도 커지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. 근데 얘는 이 안에 밀도가 일정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. 야, 부피가 커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빽빽한 정도가 일정해야 돼.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덩어리들은 이렇게 점점점 커질 때 이 안에 있는 덩어리들의 개수도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야. 그래야지 빽빽한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. 반대로 이 아저씨는 얘네가 점점점 커지는 동안에 이 안에 있는 덩어리의 개수가 일정하다고 한 사람이야.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, 물론 얘를 이렇게 해도 돼. 우주의 부피는 커져요. 이 호일이라는 아저씨는 밀도가 일정하다 했어요. 그럼 질량이 커져야 돼요.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. 상관없어. 가우프라는 아저씨는 밀도가 모르겠지만 부피가 커져요. 근데 질량이 일정해요. 그럼 얘는 감소하겠네요. 판단하셔도 돼. 안 되지 않아. 근데 얘를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바라보시는 게 난 더 좋다는 거죠.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,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호일이라는 아저씨는 밀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하거든. 그러니까 하나의 추가적인 정보가 더 나오는 거죠. 첫 번째는 뭐냐면, 이 사람 입장에선 질량이죠. 질량이 증가한다 라는 말과 동의합니다. 다시, 부피 팽창하면서 밀도 일정해요 까지가 호일이 한 말이야. 그럼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게 뭐냐면,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파생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얘를 드립다 머리 박으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, 이 밀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이 가모프란 아저씨도 마찬가지야. 부피는 커져. 근데 안에 있는 질량이 일정하단 말이야. 그러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. 요거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. 되겠지? 그래서 이 가모프란 아저씨가 얘기한 빅뱅 우주로 해서 우주의 밀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소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인데요.